금방 갔다 올게, 우츠.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어느덧 자취 경력이 6년 차인데 6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이 많은 걸 보면 사회 초년생인 꿍이들 혹은 전세 계약이 처음인 꿍이들은 위험에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다고 한들 앞으로 계약하게 될 집의 시세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혹여나 이사갈 집이 불법으로 세워진 건물은 아닌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은 인터넷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니 체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이런 든든한 관계기관들이 협업하여 안심전세앱을 개발하였다고 해요. 제가 전세계약을 여러 차례 진행해보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과 번거로웠던 가정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뭘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는 꿍이들, 전세계약은 했으나 정확하게 서류 체크를 하지 않은 꿍이들, 이사 예정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변동사항이 있어 위험하지 않은지 잘 모르는 꿍이들은 영상 보면서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번거로운 가정을 줄여주고 편하게 중요한 정보만 체크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과 앱의 주요 기능 다섯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꿍이들도 지금 영상 보면서 앱 다운받아서 같이 체크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흔히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적정한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전세가로 계약을 한 건지 또 계약하는 매물이 깡통 전세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안심 전세 앱에서는 시세 조회는 물론 계약 시 안전한 금액의 적정성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또 자가진단이라는 기능을 통해 적절한 전세보증금까지 계산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은 특히나 꼭 사용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주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전세 사기의 주 원인이었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안심 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이 사라졌고 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계약하기 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 기능이 가장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위험성이 낮아 보여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후 변동되는 내용들이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체크하는 건 사실 너무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안심전세 앱에서는 등기부 등본 변경 알림 서비스를 무려 2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또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제 주위 지인분들께도 꼭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체크했다면 마지막으로 전세사고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겠죠.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앱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되면 3% 할인 혜택도 있으니 요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 꿍이들은 안전하게 전세금 지키길 바랍니다. 왜 맛있지? 와 진짜 어렵더라. 제가 21살이거든. 내 여자친구가 25살이래. 그래서 뭔가 우리 처음 만난 때가 떠오르는 게 우리 딱 그 나이였잖아. 그래서 나 웃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 짐을 옮기기 전에 이 조명부터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마셔요.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가라고요? 저 오늘 얼마나 한껏 입고 한껏 멋을 부렸는데 가라고 하세요. 쇼핑몰 가가지고 쇼핑하고 왔는데 수고하다 수고해. 넘어간다 넘어가 맞지 누가 축축 넘어가겠다 맞지? 어 넘어갔다. 아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맛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애매하네.
근데 월요일로 뭐 했어? Hands on my dress, neon red.